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9000 시리즈 미리 맛보기 시간입니다. 엠바고, 보도 통제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AMD가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요 자료 가지고 제가 아는 지식과 버무려서 실제로 9000 시리즈는 얼마만한 성능에 나오는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특히 게이밍 성능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출시가 2주밖에 남지 않은 9000 시리즈 성능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제품 스펙, 이미 공개된 내용 짧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9950X를 필두로 총 4가지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9900X, 9700X, 9600X 이 4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코어 숫자는 기존과 똑같은 16코어, 12코어, 8코어, 6코어입니다 캐시 용량도 똑같고 클럭도 거의 변경이 없어요. 뭐 0.1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돼요. TDP는 최상위 제품 빼고는 조금씩 내렸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능차이가 별로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 IPC라고, IPC는 클럭단 성능을 얘기합니다. 요게 평균 16% 값 정도 올랐어요. 실제로 시네벤치 기준으로 17% 오른 걸 저희가 이미 앞에 봤기 때문에 성능이 그만큼 오른다 보시면 돼요. 딱 싱글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그래서 5000 시리즈가 7000 시리즈로 넘어갈 때만큼의 성능 향상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TDP가 내렸기 때문에 발열이 좀 착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예상이 아니라 사실이 되겠죠. 그럼 진짜 중요한 게임 성능 한번 같이 볼까요? 게임 성능 이번에 9900X에 대해서 공개를 해줬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 9900X를 뭐랑 비교했습니까? 14900K랑 비교했어요. 참고로 14900K는 13900K랑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럭만 미묘하게 올랐는데 그게 얼마 안 올랐기 때문에 게임 성능은 사실상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100% 기준으로 이만큼 성능이 올랐다는 거 알려줬잖아요. 맞죠? 그럼 똑같이 13900K를 100% 기준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7800SD랑 비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뭡니까? 9000 시리즈 X 시리즈가, 3D가 아닌 일반 X 시리즈가 7800X3D를 이기냐 안 이기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 다행히 겹치는 게임이 꽤 있습니다. 지금 호라이즌 제로돈이나 도타2, 그리고 히트맨, 보더랜드, 사이버펑크, 이게 겹치거든요. 여기 공개된 6게임 중에 5개가 겹쳐요. 그래서 5게임 겹쳐서 몇 프로 유리하나 볼 수 있겠죠. 9900X는 100% 기준인 이 i9보다 약 8.9% 우위에 있습니다. 5게임 평균이. 근데 7800X3D는 똑같은 5종 게임 기준으로 110% 정도 우위에 있어요. 110.2%. 이걸 100으로 기준 잡아서요. 그러면 어떻게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같은 게임으로 한 거니까요. CPU도 경쟁사 CPU를 거의 똑같은 걸 했으니까. 그러면은 8.9% 대 10.2%가 됩니다. 7800X3D, 여기는 99X. 99X가 7800X3D한테 지는 거죠. 심지어 여기에는 우리가 3D 모델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게임도 있잖아요. 검은 사막이라든지 로스트아크라든지 와우라든지 그런 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거 포함시키면은 7800X3D의 게임 성능이 월등히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예상컨대 10종 게임 평균을 봤을 때 9900X가 3-4%는 뒤질 것으로 보여요. 뭐보다? 7800X3D보다요. 얼마 전에 어디서 이런 소문이 흘러나왔죠. 7800X3D가 9000 시리즈보다 2-3% 쳐질 거라 그랬는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저는 3-4% 7800X3D가 이길 것으로 봅니다. 지금 얘네들이 발표한 자료만 봐도 이렇게 확인이 돼요. 아, 그러면 성준님 이거 망한 거 아니에요? 새로 나온 9000 시리즈 3D 모델 나오기 전까지는 7800X3D보다 게임 성능 떨어지잖아요. 뭐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될 건 뭡니까? 7800X3D가 50만 원이 넘는데 40만 원 정도에 출시될 9600X가 혹시 뭐잖아요. 좀 괜찮게 나오면은 그래도 이걸 대처품으로 사면 되지 않을까요? 신형인데다가 더 빠릿할 거고 게임 성능도 비슷하다면요. 그래서 요것도 유추할 방법이 있어요.
일단 14600K와 9600X 똑같은 5 간의 비교죠. 보시면 또 유리한 게임도 들고 왔어요. 호라이즌 제로던이나 히트맨 3 들고 왔습니다. 요거 들고 왔는 거 기준으로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어서 잘 보세요. 호라이즌 제로던 29%고 히트맨 5%죠. 쭉쭉쭉 내려갑시다. 7800CD 히트맨 5%, 호라이즌 제로던 31%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이게 i9과 7800을 비교했을 때 격차가 이만큼 났었다. 5와 5끼리 비교했을 때 요만큼 격차 났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또 떼놓고 생각합시다. 얘도 떼놓고, 3D도 떼놓고 생각해요. 13900K와 14600K의 게임 성능 차이 얼마 납니까? 뭐 제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9에서 10%쯤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i5와 i9의 게임 성능 차이, FHD에서 약 10% 가까이 차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 차이 나는 지표가 이렇다 치면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거 격차가 똑같고 요거 격차가 똑같아요. 근데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10% 차이 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7800CD를 9600X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똑같은 지표로 올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똑같은 지표로 올라갔다. 그럼 얘가 얘를 10%나 차이 났다. 그럼 얘하고 얘도 거의 10% 차이 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9600X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800C랑 게임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임을 들고 와서 부벼버리면 거의 10% 가까이 차이 날 것 같고요. 그나마 그래픽 등급을 낮추거나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을 좀 빼고 잰다면 한 5% 차이 정도 좁혀질 것 같아요. 얘가 9900X보다 게임 성능이 잘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7800한테 9900X도 지는데 9600X가 이기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3-4% 더 차이가 나게 지겠죠. 지금 이것만 비교해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9600X의 게임 성능도 당연히 뭐 7500F나 7600X한테는 이기겠지만 7800CD는 이기기 어렵다. 예상되는 성능 격차는 이렇습니다. 14600K와 13900K의 성능 격차만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요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 4060Ti에 FHD에서 비교하면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4090에 FHD가 돼야 한 10% 차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뭐 몇 프로 차이 안 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격차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그러니까 지금 게임의 스펙 공개해준 것만 봐도 오전 다 짐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7800CD가 더 처진다고 했던, 9000CD가 이긴다고 했던 그 잘못된 소문의 근원지는 이건 것 같아요. 9700X 있죠. 9700X를 누구랑 비교했습니까? 5800CD랑 VS 했습니다. 비교했을 때 뭐라고 돼 있나요? 더 적은 전력을 쓰면서, 밑에 로우 파워를 쓰면서 3D 캐시군보다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000 시리즈는 평균 12% 빠르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5800XCD랑 비교한 거잖아요. 5800CD, 7800CD랑 비교하면은 FHD 환경에서 4090 가지고 비교했을 때 한 10% 차이 나요. 10% 차이 나니까 솔직히 10%가 아니라 그 제 표보면 알겠지만 한 15% 차이 나고요. 그리고 K사전 기준은 16%인가 차이 날 거예요. 그러면 12% 높다 그러면은 당연히 9700X는 7800보다 한 4% 낮은 거예요. 4% 정도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더 높다고 나온 거는 아마도 5800XD와 9700X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걸 말실수해서 아마 7800이라고 잘못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느 지표를 봐도 7800XD를 9000 시리즈가 이기지는 못한다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9600X, 9700X, 9900X, 적어도 이 세 가지 제품은 7800X 3D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너무 나쁜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좋은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온도가 동일한 TDP에서 7도 정도가 내렸다고 합니다. 동일한 전력소비에서 7도가 하락했다는 건 꽤 큰 건데 실제로 이 7도 하락은 제가 이유를 세 가지랑 생각해보자면 히트 스프레드 개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외형적으로 똑같고 두께도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온도 측정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기존 온도 측정 방식은 너무 민감하게 세팅이 돼 있었습니다. 좀 과중값이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값만 변경시켜도 온도가 7도 정도 내렸을 거고 더불어서 온도 측정 방식 말고 TDP가 하락했잖아요. 최상위 제품 빼고는 TDP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온도 하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은 10도 정도는 내렸을 거고요. 온도 차이가 적게 나는 애들도 적어도 7도는 내렸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또 미세화 공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1, 2도 더 내렸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많이 차이 나는 애들 한 12, 3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차이 나도 7, 8도는 내릴 것이다. 기존 제품보다. 이게 정말 좋은 속식인 게 잘하면은 R9급도 공랭 대전급으로 돌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번뜩 듭니다. 순행을 굳이 안 가도 되는 거죠. 인텔처럼. 그래서 요거는 9000 시리즈의 중요한 셀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낮고 온도도 크게 내렸다. 참고로 전력 소비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전력 소비량도 발표를 했어요. 보시면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7000 시리즈 실패로 인해 깨달음을 얻었는지 X버전의 TDP가 요 젤로피 있는 9950X를 제외하고는 다 내렸어요. 큰 폭으로. 이전에 이게 170이었고 요게 105였는데요. 둘 다 큰 폭으로 내렸죠.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하이라인은 확실하게 공랭으로 커버가 될 겁니다. 적어도 12코어 R9과 그리고 8코어 R7, R5는 공랭이 싹 가능할 거고 16코어 R9은 뿔딱이 안 좋은 보드 쓰면은 공랭 쳤을 때 온도가 좀 높을 수도 있긴 한데 얘도 이제 보드만 좀 좋은 거 쓰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7도가 평균적으로 내렸다고 하니까 공랭으로 커버가 될 확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 올랐는 값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000 시리즈 대비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IPC가 그만큼 올랐으면 당연히 이 정도 올라야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블렌더 기준인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PBO. PBO가 오버클럭에 가까운 거 아시죠? 전력 제한 해제되고 이제 클럭이 조금 더 당겨 올라가는 건데 TDP를 낮췄다는 얘기는 TDP를 풀면은 조금 더 여유 마진이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PBO 성능 증가폭이 이전보다 커졌다. 아, 특히 R7군이 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뭐 좋긴 좋죠. 지금 영끌해서 싸웠던 그때랑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클럭을 더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전력 소비량도 일부러 낮춰놨다는 얘기입니다. 스위스팟으로 여러분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 세팅해놨다는 거예요.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지만 근데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신 분은 그 PBO를 키면은 그만큼 뽑아낼 수 있고 여러분한테 편안한 선택의 여지를 제공해주는 거죠. 이거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저번에 잘 배웠나 보네요. 7000XCG 실패로. 소켓! 아, 우리 뭐 알죠. 2027년 플러스까지 제공해줄게. 그러니까 27년까지는 지금 쓰시는 A620, B690, X670 보드가 지원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나올 보드들도 뭐 신규 보드는 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800CG가 새로 나오는데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X870E는 기능적으로 USB 4.0을 추가한 것 빼고는 X670E와 동일합니다. Gen5, 뭐 CPU 메모리 오버클럭, 그래픽 레인이 16레인 아니면 8레인 2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X870은 E 말고 B690E와 동일합니다. 거의 USB 4.0만 추가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B690E에 USB 4.0 추가한 제품 이미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B650E와 똑같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B650, 아, 850은요. X6 추구하고 똑같습니다. M.2는 젠5를 지원하지만 그래픽 슬롯은 젠4다. 이거 똑같죠? 그리고 B840이 진짜 욕먹어야 되는 제품인데, 젠4도 아니고 젠3 씁니다. 젠3면 A520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A620은 젠4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막 구형 제품인 A520하고 똑같은 PCI 방식을 쓴다라. 이름만 B840이지. 이거는 그냥 H810 아닙니까? H810? 아니면 A820도 아니고 810인 것 같은데? A810? 오히려 너프 먹었죠. 요거 그냥 이름 장난하는 거죠. 최하위 제품이 B라고 적혀 있으니까 왠지 좋은 제품이라고 착각하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팔아먹겠다는 얘기예요. 아, 젠3라는 거는 좀 치명적이죠. 요새 대부분 그래픽카드 젠4인데요. 여튼, 보드에 관해서는 좀 욕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비교 대상군으로 제가 이렇게 표를 남겨뒀으니, 잠시 멈추고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멈추고 비교해 보면 딱 눈에 띄죠. 물론 제가 다 적어 놓긴 했지만. 자, 보드에 관해서 욕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램오버. 램오버 무려 8000까지 지원해 준답니다. 근데 이거 1대1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맴컨이 살짝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6000 정도가 1대1이 될 거고, 요 이상급에 뭐잘 나와요. 뭐 6400, 6600 정도가 1대1이 되지. 그 위에 급은 크게 변경이 없을 겁니다. 크게 변경이 없을 거라서 8000은 1대2로 8000을 찍는 거기 때문에 확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당당하게 적었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초고수율 뽑기 해야 8000을 찍었는데, 이제는 초고수율이 아니라도 8000이 하이닉스 타입만 되면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긴 하네요. 표준 메모리 5600이 정식 적용이 됩니다. 지금 5200까지만 정식 적용이 되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했어야 되는데 제가 넘어갔는데, 커브 세이퍼 기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커브드 옵티마이저의 조금 더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값이나 클럭에 따라서 세부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온도에 이 클럭을 맞춰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세부적으로 몇 단계를 구성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겁니다. 뭐 대부분 유저는 그냥 PBO만 켜고 쓰겠지만, 좀 하드코어한 유저들은 요거 내 CPU에 딱 맞춰 쓰는 것도 꽤나 재밌는 장난감이 될것 같아요. 여튼 오버클럭에 대해서는 좀더 여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재밌게 놀수 있겠다 정도가 신제품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어때요? 인터넷에서 봐도 분명히 내용이 다 있긴 하지만 제가 한번 풀어서 알려드리니까, 그리고 해석해서 보여드리니까 좀더 보기 쉽죠?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제 7월 31일 신제품 딱 출시할 때 그때 제대로 된 벤치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십시오. 빠이빠이!